이번에는 김두원 두물머리 빅데이터 이코노미스트를 모시고 비슷한 주제인 국내외 경제와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시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내다 팔아가지고 걱정도 많고 또 환율의 변동도 굉장히 심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8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교집합이라고 할까요? 외국인들을 왜 이렇게 많이 파느냐? 도대체 이 매도의 끝은 무엇이며 어떤 것이 바뀌면 이 끝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을까가 최대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국내 전반적인 주식들,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서 우리 달러 환율이 약세, 즉 달러 환율이 1,170원 선을 훌쩍 넘어버리면서 자금이 한국에서 미국이라든지 어떤 나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뭐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한국의 펀더멘털리 우려감보다는 최근에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변화, 물론 연초부터 계속해서 미국이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를 했었는데 그러한 우려감들이 좀 더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지금 외국인의 이런 매도세와 같이 결부된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 주식시장을 작게 이렇게 좁혀서 보면 우리나라는 떨어지고 미국은 올라가고 이렇고요. 그다음에 그걸 좀 더 넓혀서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는 떨어지고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은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모양으로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다른 모양이 되는 이유도 좀 궁금하고 또 이런 그 디커플링의 형태를 과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해법도 상당히 좀 궁금하고 그런 상태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일단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해법이 가장 궁금한 사항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해법을 알기 위해서는 원인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큰 후행도리 속에 들어갔었죠. 그 뒤로 상당히 유동성의 효과로 전 세계 전반적인 자산 가격이 부스팅, 레벨업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IMF라든지 아니면 OECD, 저희 국제 IB들이 전망을 내놓기를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좀 더 양극화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들이 꽤 곳곳에서 간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IMF의 수정 경제 전망을 다시 한번 복기해보고 싶은데요. 올해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달 전망보다 7월 달 전망이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선진국은 성장률을 좀 더 높였고 신흥시장국은 성장률을 좀 더 낮추면서 밸런스를 맞췄다는 것이죠. 그것이 네. 의미하는 것은 곧 이런 양극화 현상이 좀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양극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지난해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유동성의 향유 속에서 자산 가격을 떠받쳤었는데 이젠 전반적인 그 미국의 통화정책의 옥죄임, 즉 테이퍼링이라고 저희가 일컫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신흥시장국에 갔던 이런 유동성들이 차츰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이런 디커플링을 심화시키고 있다. 결국 해법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인이 통화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정책도 거기에 한 일가견일 수 있는데요. 이런 유동성 효과가 줄어드는 가운데서 과연 한국 정부와 한국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죠. 어떤 제스처를 취할 거가 어떻게 보면 이런 디커플링의 단기적인 해법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해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이 계속 제가 출연하시는 분들께 계속 여쭤보는 게 반도체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일한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는 건 우리가 지금 집단지성이 어디로 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이제 보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산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틀 자체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에는 뭐 반도체 관련해서 빅사이클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고 또 뭐 내년도까지도 굉장히 좋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들의 의견이었는데 시장은 거의 그것과 다른 모양으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반도체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도체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갖고 있는 전방위 효과를 감안했을 때 예.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우려감인데요. 먼저 중요한 포인트는 금융시장에서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전망이 이견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예. 좋아질 거다. 아니면 이제부터 둔화 하락의 시그널이니 이 사이클은 단기에 끝날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 가격 변수를 놓고 봤을 때 D램 익스체인지라는 곳에서 D램 현물 가격의 전망치를 내세우는데 올해를 지나고 내년부터는 가격이 빠진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 뭐냐면 수요는 생각보다 크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즉 우리 반도체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했던 출하와 그다음에 생산, 소비 이런 것들의 삼각 그 선순환 관계가 결국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에는 좀 더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일부 있고요. 예. 그런 것을 빙자해서 CLSA죠. 회사에서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셀 레포트가 또 나온 상황이고 하지만 또 국내 굵직한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상당 부분 동의가 될 수도 있지만 가격의 하락폭이란 이런 우려감들은 선반영되고 있다. 지금의 조정 기간들이 결국에는 짧고 주상향하는 이런 상승 추세는 여전히 이어진다. 더구나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속에서 한국은 미국의 경기 개선에 더불어서 이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사이클을 볼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망을 좀 드리면 매우 좋겠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는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 포인트는 시장에 이견이 생겼다. 또한 지금의 예상에 기대했던 이런 수요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상당히 대응하는 영역에서 반도체가 3개월이나 6개월 이전의 전망처럼 계속해서 빅사이클을 탈 거다라는 것보다는 상당 부분 조정기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반도체 관련해서 이견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참고를 하실 만한 사례를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도에 IT 버블이 터진 게 4월 달입니다. 삼성전자는 4월 달에 IT 버블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서 7월 달까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월가에서 갑자기 한 두 장짜리의 반도체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레포트의 내용은 이제 반도체 경기가 여기에서 멈출 것 같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논쟁이 그겁니다. 누구는 나빠질 거다. 즉 외국계를 중심으로 해서 나빠질 거다. 국내에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서로 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그 이후에 굉장히 주가가 하락을 하고 경기가 굉장히 꺾여버리는 형태가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작년도서부터 7월 달까지 계속해서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가정과 그런 레포트만을 계속 접하면서 왔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레포트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지금은 고민을 해야 될 때지 그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런 것들을 과거 우리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좀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균형 있는 전략을 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FOMC 회의록이 나왔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또 관심이 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잭슨홀 미팅입니다. 여기에서 명확하게 어떤 그 시나리오가 나올 거다 이런 그 생각들이 그 전에 있었고 했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 아니면 뭐 다른 부분들로서의 관심 쪽으로서 넘어갈까 이런 부분들인데 잭슨홀 미팅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일단 어저께 미국 증시를 쭉 보셨던 시청자분들이라면 7월 FOMC 의사로 상당 부분 임팩트가 있었죠. 미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 더하기 통화정책에 대한 정상화의 빠름 이 두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나타났으니까요. 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올해 잭슨홀은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주말 사이에 한국 시각입니다. 열리는데요. 잭슨홀은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열렸다가 올해는 2년 만에 대면으로 열립니다. 또한 잭슨홀이라는 것이 주요 국제 중앙은행장들 또한 재무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심포지엄, 즉
언어한 세미나이기 때문에 주제가 매우 중요한데요. 주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불균형한 경제 속에서의 매크로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양극화 속에서 정책을 어떻게 펼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익숙해졌던 미국의 QE,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의 순기능은 위기를 벗어나게 해줬던 큰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다만 반대급부로 단점은 뭐냐면 바로 양극화인 것입니다. 그 양극화가 현재는 가계 간에도 양극화, 기업 간에도 양극화, 국가 간에도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디커플링을 논할 정도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주제 속에서 잭슨홀이 열리는데 거기에 임하는 미국의 수장이죠. 파월 의장,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저는 파월 의장은 상당히 완화적인 얘기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의 반응인 것이죠. 어저께 7월 FOMC 의사록에서 나타난 것처럼 테이퍼링은 기정사실이다. 예. 이제는 속도가 매우 중요한데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은 완화적인 정책을 피력하겠지만 금융시장은 그것을 차치하고 상당히 9월 FOMC에서의 테이퍼링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실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경기 미국뿐만 아니라 뭐 국내 모두 다 그런 것 같은데요. 경기 피크아웃에 대한 그 논쟁이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경기 피크아웃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또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 피크아웃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뭐 앵커님도 저처럼 매크로 분석을 꽤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예. 저희가 은이 익숙할 겁니다. 저희는 연초에 이미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올해 그렇죠? 하반기에 예, 예, 예. 피크아웃을 어느 정도 전망하고 조심스럽게 예단하고 있었죠. 하지만 금융시장이 선반영한다는 특징 때문에 지금 와서 이런 피크아웃이 우려감을 상당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정기간이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보고요. 하지만 피크아웃이 있다면 턴어라운드도 있는 것이죠. 결국 올해 연말쯤 아니면 내년 초반이 되면 지금의 상승세가 둔화되다가 즉 피크아웃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하단을 다지는 턴어라운드도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네. 좀 더 빨리 반영한다는 우리 금융시장의 논리를 봤을 때 3분기에는 조금의 조정의 시간 또한 연말쯤에는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도 역발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글쎄 생각해 보면 참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2분기에 그 기저 효과를 감안했을 때 2분기 경기 지표들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하는 건 이미 다 예상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경제가 굉장히 좋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 전에도 우리 그 전망했던 것처럼 어차피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하반기 되면 경제지표가 조금씩 내려오는 형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건 이미 다 예상이 됐던 건데 지금 왜 또 갑자기 경기 피크아웃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피크아웃의 시점은 이제 어느 정도 컨센서스화 된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 딱 하나죠. 피크아웃의 속도입니다. 속도. 결국 속도가 지금의 금융시장의 센티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는 하나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바닥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느냐. 그렇죠.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굉장히 빠릅니다. 1170원 오늘 또다시 올라갔고요. 어제 그거보다 훨씬 올라가서 정부가 이 구두 개입을 했었는데 하루 정도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 영향들이 있을 텐데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일단 어제 우리 환시에서 한국 정부가 개입을 했다는 것은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어느 정도 버퍼가 마련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일단 1차 저항선은 1170원 선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금융시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의 매도세, 더 나아가서 미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에 좀 더 빠른, 반발자 빠른 속도 이런 것들이 지금 달러의 강세, 반대로 얘기하면 달러 환율의 상승, 즉 원화가 약세인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밀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승 추세는 사실 달러 원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건 알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달러 원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미국 통화정책의 변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과 결부된다면 우리의 원달러 환율이 이 상승 압력이 글쎄요. 테이퍼링이 시작하면 동시에 아마
이 원달러 환율의 약세 압력도 좀 더 누그러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글쎄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좀 문제입니다. 그 이 원달러 환율이 그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튼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속도를 좀 진정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 중국 경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복세가 상당히 둔화됐고 이렇게 둔화되니까 다른 나라들의 앞선 모양이 중국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지금 앵커님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주셨죠. 우리가 중국을 유심히 보는 이유는 모든 국가의 선행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 코로나를 제일 먼저 벗어났고요. 상당히 가파르게 V자 반등을 했었죠. 또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더 나아가서 정책적인 우려 등을 감안했을 때 중국 경기의 피크아웃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우리가 혹시 3개월 아니면 6개월 뒤에 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의 바로미터라는 것이죠. 예. 중국 경기 역시도 피크아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좀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은 중국 정부의 규제 드리는 것이죠. 규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 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이런 규제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가 우리 글로벌 경기 하방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지표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뭐 통화정책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했습니다. 또 통화정책이 매우 중요하고요. 결국 잭슨홀보다는 9월 FOMC에 우리 모두의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망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조그만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개개인의 전망과 예단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미국의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즉 다다음 주에 나오는 미국의 고용 지표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다음 주에 한국은행의 드디어 금통이 금리를 올릴 것이냐, 예. 아까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록치 않습니다. 하지만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보면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두환 두물머리 빅데이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